저희 이제 한 시간 더 남았고요. 지금 잠깐만 여기 몇 분 들어? 69분 많이 나가셨어 쉬는 시간에 반이 나갔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입고 있는 제품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스테인 가르텐이라는 한국 브랜드 제품입니다. 지금 여름 세일 우리나라도 시작했죠. 무신사도 지금 엄청 불프 세일 하고 있고 요번 불프는 저희 광고 안 들어왔나요? 네. 열받네. 열받네 무신사? 그리고 요 에센스 사이트는 다 아시나요? 예전에는 저는 이곳저곳 사이트를 구경을 많이 다녔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사이트를 여러 개 보는 것도 귀찮고 요즘에는 거의 센스에서 쇼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 위시리스트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그냥 재미 정도로 봐주세요. 여름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 일단은 저 에센셜을 이제는 당연히 이제 안 사죠. 에센셜 처음 나왔을 때 한 두세 시즌 정도까지 샀던 것 같고 이제는 에센셜을 구매는 하지 않는데 이 에센셜 청자켓이 뭐 제가 크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굉장히 오오피스 나온 청자켓인데 원래 가격도 210불로 착한 편인데 128불로 굉장히 착한 편이고 오버핏으로 나왔고 워싱도 이뻐서 그냥 담아는 놨다. 근데 이제 에센셜은 구매가 꺼려지는 이유가 요 약간 뒤에 요 택 있잖아요. 요 택만 없었으면 그냥 샀을 거야. 어디 건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근데 딱 저 택을 보는 순간 에센셜이구나 싶어서 일단 안 사고 그냥 넣어만 놨습니다 얘는. 이거 지금 몇 개 남았어? 지금 이거 사실은 오늘 보여드린 아이템들은 제가 이미 구매를 끝낸 아이템들이 많아. 왜냐면 오늘 보여드리면 또 이거 달려가서 사서 제가 못 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쟁 관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제가 구매한 게 맞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이즈 황금 사이즈는 다 빠졌고요. 제 사이즈 XX라지 수량이 좀 있나 보네. 보통 한 두 개 정도 남으면은 뜨기 시작하는데 작은 사이즈들과 XXL 남아있고요. S도 아마 꽤 클 거예요. S도 보면은 에센스는 여기 사이즈 가이드 들어가면은 사이즈 스펙이 잘 나와서 좋아요. 지금 S가 140이야 가슴이. S도 제가 맞거든요 사실은. 제일 큰 사이즈는 85 사이즈인 거야. 170인 거야. 네. 무슨 핏인지 궁금해서라도 약간 사보고 싶다. 왜 사나요? 론님 인스타에서 2주 뒤면 사... 정답입니다. 에센셜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거 엄청 크더라고. 에센셜님 말이라서 100% 신뢰가 됩니다. 에센스는 월요일마다 가격이 내려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월요일 오후 4시에 가격이 내려갔는데 요새는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월요일 한 오전 10시, 9시 그 정도 되면 가격을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구매를 다 마친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뭐냐면은 요 마르니에서 나오는 알파카 스카프인데 지금 요게 사실은 올해 제품이 아니고 지난 시즌 제품이에요. 일단 마르니에 들어가서 알파카 스카프들을 다 보여드릴게요. 바비미님 감사합니다. 바비미님 감사합니다. 3,000원은 안 일어섰게요. 제가 힘드니까 그냥 요 손아트로 대신할게요. 얘네들이 뭐냐면 마르니에서 작년 FW에 나온 건데 가격이 지금 엄청 괜찮아요. 제가 요 알파카 머플러를 작년에 저는 요 색상을 샀었거든요. 제 인스타에 가시면 착용샷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40만원대예요 거의 한 50만원 가까이 하나?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색은 135불이고 얘 138불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더운 여름이긴 하지만 이런 그냥 솔리드 알파카 머플러는 뭐 그냥 시즌리스트하게 그냥 구매를 해놓으시면은 잘 쓰시는 거라서 이런 역시즌 구매 추천드려요. 오더 히스토리 한번 가볼까요? 제가 상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 요렇게 깔별로 일단 4개 구매를 했습니다. 4개를 화면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일단은 4개를 구매를 했고 맞아요. 저는 미국 배대지로에서 삽니다. 일단 보여드리는 거는 보통 한국으로 배송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한국 배송지로 해서 가격을 보여드리고 있고 미국 배송지로 하면 지금 $100가 안 돼요. 머플러가 95불, 98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미국 배대지를 거쳐서 받으시면은 조금 더 싸게 받으실 수 있어요. 요것도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건데 요거는 FC 요거 일본 가서 사실 살 수 있었는데 사실은 요렇게 약간 포켓 많은 자켓을 제가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 요번에 약간 이제 낚시 베스트가 유행이기도 하고 요 FC 자켓을 이제 지금 삼성에서 비커에서 수입해서 팔고 있는데 백화점 매장에서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쁘더라고 색깔이.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격을 알아봤더니 백화점에서 한 8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얘가 350불인데 아마 미국 배대지라면 조금 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해서 요거 구입했는데 괜찮습니다. 얘가 메인 상품은 일본에는 노란색도 나왔고 검정색도 나왔어요. 검색해보시면 아마 일본에서 사시면 더 싸게 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일할 때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약간 넉넉하게 나온 유틸리티 자켓이라서 잘 입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 제가 저번 주 일요일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약간 애들 장난감 팔찌 같은 건데, 제가 이번 시즌에 나온 여러 브랜드의 그 장난감 팔찌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제품이에요, 이게. 요 구성품들이 일단 스마일이 없어서 전 좋았고요. 들어간 이 비즈들의 어떤 컬러 콤비네이션이나 요런 크기의 다름이 굉장히 오묘하게 꾸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 브랜드는 카멜 포트겐스 제품이고, 원래 여기 이제 옷을 제가 좋아하는데 요걸로 이제 팔찌도 나오고 목걸이도 나옵니다. 그래서 차시면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냥 약간 문방구 팔찌 같은 느낌. 네, 할머니 집 사탕 느낌.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요즘 저 팔찌를 안 찬 지 한 10년 됐는데 오랜만에 사서 잘 차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일라스틱 밴드로 돼서 어느 손목에도 다 맞고 발목에도 맞는 그런 사이즈고, 저랑 커플 팔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가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요 목걸이도 있어요. 약간 진주 목걸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목걸이도 추천드려요. 근데 저는 진주 목걸이까지는 좀 소화가 불가능한 사람이라 제가 딱 매면은 다들 그렇게 놀릴 거야.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이거는 제가 이 브랜드 샌들 신고 나올 때마다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샌들 어디 거냐고. 요거는 마르셀 제품인데, 마르셀이랑 또 유명한 스포츠 샌들 브랜드죠. 스윗코크. 스윗코크랑 콜라보 제품이에요. 얘 역시 이번 시즌 제품이 아니고, 이거는 시즌이 꽤 지났어. 한 3, 4시즌 지난 것 같은데? 왜냐면 작년 여름에도 제가 세일할 때 샀었으니까 아마 한 2년 전 제품인가 봐. 근데도 비싼 가격 타겟에 아직도 재고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꾸준히 팔리고 있는 제품이고, 원래 가격은 우리나라 정가가 100만원인가 그랬어요. 100만원인데 지금 세일을 해서 약간 요정도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컬러별로 다 구매를 했습니다, 얘를.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작년에 요 샌달의 제 사이즈가 판매가 완료가 됐었는데 그분이 반품을 하셨나봐. 재고가 없었는데 올해 재고가 하나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버렸습니다. 마르셀은 더비가 유명하죠. 더비가 유명한데 요 뭔가 스윗코크 디자인으로 나온 마르셀 메이킹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스윗코크가 디자인은 괜찮은데 메이킹이 좀 약간 좀 싼 티가 좀 살짝 나거든요. 마르셀의 요런 약간 가죽 느낌이랑 요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볼드하게 신으시는 거예요. 요런 비스빈 같은 느낌도 있고, 마르셀 들어가 보시면은 메타몽님 말씀해 준 것처럼 더비들이 유명한데, 샌들을 한번 볼까요? 저 오늘 이거 신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테바 슈즈 같이 된 디자인도 있습니다. 제가 요새 퍼플색이랑 핑크색에 꽂혀서 요거, 얘는 아직 안 샀어. 얘는 지금 고민 중인데, 하나 남았는데 고민 중이야. 왜냐면은 뭔가 이 연보라색 자켓이 지금 이쁘긴 한데, 이걸 내가 도대체 약간 이제 여름에 못 입고 이제 가을 되거나 내년 봄에 입을 건데 몇 번을 입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보면은, 제 생각에 많으면 두 번? 느낌인데 요 돈을 지금 태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가서 이제 사시면 이제 제가 못 사는 거고. 그리고 요 티는 무지티인데, 무지티 제가 리뷰할 때 요 카미엘 포트겐스 제품을 입고 나서, 근데 우리나라에선 소비자가가 50이에요 얘가. 지금 정가가 240으로 되어 있고, 근데 지금 세일을 해서 115불에 판매 중이다. 그래서 요런 약간, 얘네들은 티셔츠가 특이한 게 일단은 가먼트 다잉이고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은 염색 먹는 게 조금씩 달라가지고 약간 얼룩이, 가먼트 다잉 티가 나요. 요런데 목 부분에가 다 이제 대기 처리가 되어 있고, 특이한 거는 이런 약간 봉제선 있잖아요. 봉제선을 좀 일부러 막 박아서 좌우가 대칭이 아닌 경우도 있고, 막 어깨가 어느 부분이 약간 살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보통 사면 요 어깨선을 다 수선해서 입고 있어요. 매끄럽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핏이 막 이쁜 티지는 아닌데 그냥 브랜드 디자이너 감성이 좋아서 컬러별로 약간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가먼트인데 막 이염이 되는 가먼트는 아니에요. 다 약간 옅은 색이니까. 저는 상의 사이즈가 120이라고 봐야 되고요. 120짜리 티셔츠를 입으면 약간 쫄티처럼 맞아요. 그래서 보통 티를 입을 때 이런 애들은 엑스라지가 상동이 한 140 정도 나옵니다. 140 정도 나와야지 약간 낭낭하게 입을 수가 있고, 130 정도는 나와야지 밖에 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팔찌를 제가 그 장난감 팔찌랑 같이 메려고 산 건데, 하톤랩스라고 요 약간 지르콘이라고 해야 되나, 요 약간 큐빅들이랑 실제 실버 소재를 사용해서 악세사리 만드는 데인데, 하톤랩스 꽤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요렇게 큐빅 쭈루룩 박혀 있고, 실제로 차시면 약간 요렇게 아주 얇은데 약간 다이아몬드 팔찌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팔찌예요. 그래서 약간 클래식하면서도 약간 화려해서 약간 힘주고 싶은 날 하나 차보려고 샀습니다. 얘도 지금 세일을 지금 반가격을 하고 있고, 하톤랩스를 들어가면은 사실은 얘네 팔찌 말고 반지도 이뻐요. 반지도 이쁜 게 많고, 일단 한 구경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저는 이제 보통 눈여겨보는 것들이, 요 이터니티 링도 좀 약간 유명한 하톤랩스 제품인데, 요거 지금 큐빅을 요거 하트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하트 모양도 있고 일반 다이아몬드 커팅도 있어요.
요거 지금 약간 끼시면 요렇게 그냥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굉장히 심플한 링반지예요. 요런 것도 하토네스 약간 시그니처 아이템인데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악세사리도 이 집이 괜찮아요. 힘내고 싶은 유튜브 촬영을 맞습니다. 유튜브 찍는 날 말고는 힘내고 싶은 날이 없어요. 요번에 또 제가 산 거,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비누비누라는 브랜드인 거예요. 그래서 비누비누 너무 한국말 같잖아.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국 브랜드더라고요. 한국 브랜드가 요새 에센스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요번에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요거 향초를 선물로 받았는데 향초를 꼽을 트레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없으면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레이를 또 굳이 또 보통 쓰는 그 약간 젓가락 놓는 그 받침대 트레이가 싫어서 뭐가 있나 찾으러 들어왔다가 이렇게 마블로 만든 대리석으로 만든 트레이가 있길래 좀 고급스러워서 이걸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세일 엄청 많이 하죠. 원래는 $90짜리였는데 $30에 팔고 있어서 이걸 하나 샀고 사실은 이쪽 컬러가 더 이뻤는데 세일을 안 하는 바람에 세일을 하는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비누비누에서도 향초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나와요. 이 브랜드가 나쁘지가 않더라고. 취급하는 상품들이 진짜로 비누 같은 것도 팔고 향초도 팔고 요런 약간 빛도 팔고. 저는 사실 요 핑크색 트레이가 가장 사고 싶었지만 세일을 안 하는 바람에 포기를 했고요. 오랜만에 또 미아라 야수이로 구매를 했습니다. 맨투맨을 제가 작년에 하나도 안 샀더라고. 왜냐면은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난방이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서 여름에도 반팔만 제가 입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맨투맨이 필요가 없어서 안 샀는데 요거 너무 귀여워서 하나 구매를 했어요. 뭐냐면 맨투맨인데 이렇게 하나 위에 이렇게 대학생 오빠처럼 이렇게 위에 걸친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전 처음에 프린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 옷을 덧박아 놓은 거더라고. 실제 긴팔티를 이렇게 덧박아 놓은 거고 사이즈도 낙낙하게 나와서 요것도 루프힐러 기계로 짠 원단으로 만든 네 맨투맨입니다. 그래서 하나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착하지가 않습니다. 거진 이제 여기서 물론 일본 사이트에서 샀으면 더 쌌을 텐데 제가 일본 미아라 야수이로 매장에서도 본 적이 없고 사이트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바지도 사실 있어요. 근데 반바지는 안 사고 위에 맨투맨만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비요가라는 이건 브랜드 안 보고 그냥 산 거예요. 세일하는 것 중에서 약간 쇼퍼 같은 데 던져놓을 블랭켓이 필요해서 샀는데 보시면은 리사이클 알파카에 울 섞였는데 가격이 53불밖에 안 하는 거예요. 크기도 꽤나 크거든요. 완전 대형 사이즈인데 가격이 괜찮아서 요거 그냥 하나 사서 쇼파에 던져놓으려고. 왜냐면 집에는 쇼파가 낡은 가죽 쇼파라서 약간 할머니 쇼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런 걸로 약간 이제 커버해서 조금 약간 젊은 사람 느낌 내려고 요거 하나 샀습니다. 요즘 약간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뭐 전등 같은 것도 약간 보고 있어요. 에센스가 셀렉이 괜찮아. 요즘 우리나라의 인테리어 열풍이잖아요. 북유럽 디자이너들도 인기가 많고 전형적으로 그 많이 사는 그 버섯 모양 램프라든지 약간 뭐 이태리 쪽이랑 북유럽 쪽 해가지고 유명한 디자이너 제품 인기가 많은데 저는 약간 그런 거는 모두가 있는 제품이잖아. 그래서 남들이 안 쓰는 제품 중에서 좀 약간 사보려고 구경을 하고 있어요. 심심리로. 그래서 약간 마음에 들어서 담아놓은 건데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요거 에센스에 별게 다 했어. 여기 진짜 다 팔아. 요 연보라색 이거 지금 우리 엄마는 안 들어있겠지 여기? 연보라색 아이템들은 사실은 저희 엄마가 김호중 팬클럽이셔가지고 보라색이 또 김호중 팬클럽 컬러예요. 그래서 엄마 이제 선물을 주려고 연보라색 아이템들 하나 둘씩 사고 있고 요 아크네 머플러는 핑크색 머플러를 내가 할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패턴이 이뻐서 하나 담아놓긴 했어요. 아직 사진 않고 가격이 아직 너무 비싸갖고 세일을 좀 더 하면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미국으로 하면 이렇게 안 비쌌는데. 그리고 이거 너무 좀 뻔하기는 한데 집 앞에 약간 발매트로 사용하면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는 안 하고 이건 써네이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보통 다이소 가면은 한 5,000원에 살 수 있는 그 발매트를 지금 20만원에 팔고 있는데 퀄리티는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별반 차이 없을 건데 어쨌든 저랑 너무 어울리는 문구가 적혀져 있어서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테가 베네타 유행할 때 보테가 베네타 제품을 사실 하나도 안 샀어요. 왜냐면은 너무 유행이라서 그런 거 따라가는 것도 제가 또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뒤늦게 약간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 사실은 초록색은 조금 이제 시즌이 지났죠. 지금 제가 보라색을 쓰고 있는데 이거 약간 너무 색깔이 야하다는 평이 많아가지고 핸드폰이 보라색이라서 제가 이거 그냥 깔로 맞췄는데 이렇게 야한 보라색이 올 줄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들고 다니니까 약간 민구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핑크로 바꿔보려고. 이게 좀 덜 야하지 않을까? 아, 얘는 지금 세일을 안 하고 있는데 미국 베데주로 하면 얘도 세일을 살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일을 조금만 더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핑크가 훨씬 야해요? 귀엽지 않나요 이거? 때가 좀 잘 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고무 재질이라서 아, 가격만 비싸고 이거 사실은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데
요거는 제가 진짜 강력 추천드리는데 이거 지금 작년에 저번 시즌에 나왔던 나나미카 다운 제품이거든요. 리버서블이에요. 그래서 한쪽 면은 이렇게 퀼팅 없는 걸로 입으실 수가 있고 한쪽 뒤집으시면은 요렇게 퀼팅된 면으로 입으실 수 있는 리버서블인데 제가 요거 카키색이 있는데 너무 괜찮습니다. 제품이 일단 원단도 좋고 다운도 좋고 핏도 괜찮고 엑스라지 두 개 남았습니다. 네, 바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제가 하나 구매하고 남은 하나 누가 하나 가져가시면 좋겠네. 맞아, 흰색 오염 조심인데 얘가 미국 배대지하면 한 $2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나미카 제품치고 가격도 괜찮고 흰색 아우터를 비싼 돈 주고 못 사잖아요. 근데 약간 뭐 배송지까지 하면 한 3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뭐 입다가 뭐 하는 거죠. 요새 그리고 안경에 관심 있어서 클래식한 올리버 피플스 안경 저 요색 요즘 땡기더라고요.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살짝 비치는 안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특이한 거는 옆에가 완전 뿔테가 아니고 이렇게 약간 금속테가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약간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안경테 지금 하나 담아놨고요. 그리고 얘는 얘 진짜 고민되는 거야. 이거 살까 말까 지금 너무 고민인데 이거 마르니에서 나온 반바지거든요. 이걸 제가 매장에서 봤을 때 이게 약간 핸드페인팅 느낌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맹점이 뭐냐면 컬러는 되게 이쁜데 이게 패턴이 스트라이프가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 이게 노멀하지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입고 나갔을 때 뭔가 반응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제정신이냐 뭐 그런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이상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스폰지밥 생각나네요. 패스해주세요. 약간 샤워 타올 느낌. 긍정적인 의견이 없네. 알겠습니다. 얘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아껴놓은 아이템인데 르메르 제품이고요. 제가 요즘 약간 좋아하는 실루엣의 바지인데 이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주름을 여기를 한 지금 거의 한쪽에 20개씩 한 40개를 잡아놓은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물론 당연히 이렇게 넣어서 입진 않겠지만 겉으로 빼서 약간 이렇게 주름이 보였을 때 뭔가 굉장히 이쁘지 않을까.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실루엣 자체도 그냥 무난한 이렇게 약간 벌룬 느낌의 핏이어서 밑으로 가서 좁아지는 캐러핀 느낌이 나서 깔끔하고 뒤에도 깔끔하고 요거는 뭔가 사놓으면 잘 입지 않을까 하는데 가격이 좀 비싸요. 바지치고. 형 남이 뭐라든 자기 스타일대로 가요. 예, 맞습니다. 살까요? 아까 그 반바지? 근데 아니 저도 사면은 정말 한 번 입고 또 팔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그런 아이템들은 좀 웬만하면 안 사려고요. 저도 제가 돈이 많아서 돈지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세탁구 어떻게 다리지? 아 또 그 문제가 있네요? 이거 어떻게 다리지? 그 생각까지 못 해봤네 또. 얘는 사이즈가 일단은 조금 남아있고요. 고민 중입니다. 일단은 이걸 내가 입을 일이 있을 것인가. 근데 사실 저거 말고도 이번 시즌에 바지를 많이 샀기 때문에 요거는 이번 시즌 제가 또 나나미카 요즘에 잘하고 있어서 나나미카 다시 보고 있는데 여름에 하와이안 셔츠 대신으로 입으려고 약간 담아놓은 아입니다. 요 셔츠가 실루엣이 굉장히 박시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얘가 패턴을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약간 나뭇잎 같은 게 모노톤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하와이안 셔츠처럼 막 컬러풀하진 않은데 뭔가 휴양지에서 입으면 굉장히 고급스러울 것 같아서 솔리드 반바지나 긴바지랑 입으면 이쁠 것 같아서 담아놓은 거고 얘는 지금 수량이 두 개가 남아있어요. 엑스라지가. 그래서 뭔가 하나로 떨어질 때 아니면 마지막 세일 때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사실 일본에서 구매했었어야 되는데 엑스라지가 제가 가는 상점마다 다 판매가 돼서 못 샀어요. 일본에서 바지까지 같이 입으면 좀 너무 과할 것 같아. 바지는 제가 입어봤는데 핏이 그렇게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지는 패스를 했고 셔츠를 하나 살까 생각 중. 얘도 이거 작년 제품인데 이거 진짜 뭐 없어요. 약간 이거 할머니가 입던 그냥 옛날 코트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너무 좋은 건데 드리스 반 노튼 제품이고 이거 지난 겨울 시즌 제품인데 제가 파이널 세일을 막 기다리다가 놓쳤던 제품인데 올해 이거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올플리스 제품이고 근데 뭔가 제가 요즘 약간 심심한 착장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브랜드도 알 수 없고 어느 년도에 나왔는지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아이템이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담아놓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딱 깠는데 드리스 반 노트니까 이러면 좀 약간 괜찮지 않을까. 한 장 남아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건 아무도 사시면 안 돼요. 저 아직 고민 중이니까. 그쵸? 주키님, 저는 드리스 반 노튼이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큰 이슈는 없었지만 드리스 반 노튼이 정말 꾸준해요. 저 대학생 때 이전부터 있던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어느 정도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또 요번 시즌 드리스 반 노튼 패션쇼 괜찮았어요. 그 건물 옥상에서 한 쇼도 괜찮았고 브랜드가 이렇게 생명력이 오래 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존경심을 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드리스 반 노튼. 그리고 하나 소개를 또 시켜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영국 브랜드 투굿이에요. 한국어로 존족 브랜드 투굿.
여기 왜 이거 왜 좋냐면은 이 브랜드가 바지 실루엣이 일단 제 기준에서 예술이에요. 제가 이거 도벌 스트리트 마켓 가서 입어보고 핏에 반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보통 한국 가격이 얼마 정도 하더라? 얘가 한 7,80 했던 건데 바지치고 사실 너무 비싸잖아요. 7,80이라는 가격이. 근데 에센스 세일을 많이 해서 얘 지금 미국 배대지로 돌리면은 190달러인가 180달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이 색깔 너무 이쁘죠? 그래서 이 색깔을 저는 거의 300달러 주고 샀는데 좀 세일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라지가 입으면 맞고요. 미디움도 저는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시는 분들은 S나 X라 X스몰로 사시면 돼요. 이 허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작게 가셔도 무방한 브랜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이즈 팁을 좀 주자면은 얘네는 바지 핏은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위에 상의는 요 아무리 굉장히 작게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큰 사이즈를 입어도 팔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의는 좀 더 약간 핏 개선이 계속 필요한 브랜드인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마르신 분들이 입거나 일단 제가 구매를 한 칼라는 저 상아색 칼라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요 아이보리색도 제가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 아이보리색은 실패를 했어요. 약간 할아버지 그 모시바지처럼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다잉을 제가 이제 칼라를 고심을 해서 다잉을 해서 입을 생각이고 요 베이커 팬츠가 요 카키 칼라로도 있었거든요. 카키 칼라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여름에 이렇게 세 개의 칼라를 구매를 했고 검정을 하나 살까 하다가 검정을 요새 잘 안 입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시즌은 세 칼라. 일단 핏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 핏 너무 이뻐요. 이거 딱 발목까지 입으셔도 되고 신발 덮게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발목 아예 보이게 크롭되게 입으셔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바지예요. 맞아, 약간 아티잔 느낌이 많이 나는 브랜드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스튜디오 올 때 이렇게 상반신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의는 신경을 잘 안 쓰고 오는 편인데 뭔가 전체 착장으로 밖에서 촬영할 날이 있을 때 한번 입고 올게요. 그래서 실루엣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2시간 이렇게 후딱 갔네?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일단 댓글을 오늘은 리뷰를 한다고 많이 못 읽어드렸어요. 죄송하고요. 협박 받고 있다면 빵을 흔들어주세요.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계신다면 커피 한 입 드셔주십시오. 빵을 머리에 들고 흔들어주세요. 아까 물어보셨는데 저 유니클로 잘했습니다. 혹시 제가 유니클로 입는다고 그러면 실망하신다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오늘 입은 요 아내 티도 유니클로 티고요. 히스 셔츠 쿠아무라 몬단 쓰셨는데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일본의 컨버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유라인입니다. 유라인 제품이고 유라인은 요 목 부분 보시면은 딱 티가 나서 인스타에 입으신 분들도 약 요 목만 보면 딱 티가 나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유라인이고 옷 보관은 색깔별로 하는 편입니다. 티들이 흰색 티들 쫙 있고 색깔 티도 쫙 있고 검정색 티 쫙 있고 약간 예, 컬러별로 하는데 이제 종류별로 나누죠. 아우터 옷장 따로 있고 뭐 이너 옷장 따로 있고 바지 옷장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여태까지 채팅 쳐주신 분들 한번 볼게요. 대충 보고 네 분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선정하면 이제 끝일 것 같아. 일단은 제가 이분은 뭐 사실 댓글이랑 상관없이 꼭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건리님이 저희 동영상 올라올 때마다 댓글을 엄청 길게 달아주세요. 타임라인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안 챙겨드릴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한번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거 비싼 건 아닙니다. 비싼 건 아닌데 제가 나중에 건리님은 뭐 커피든 밥을 한번 사드릴게요. 너무 저희 채널 지금 3년째 돼가는데 3년 내내 너무 꾸준히 사랑을 해주셔서 네, 한번 챙겨드리고 답 오늘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다음 라이브 때 또 나머지 분들도 챙겨드릴게요.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노님. 보노님도 오늘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챙겨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챙겨드리는데 챙겨드리는 분들이 지인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 건리님이나 보노님 다 실제로 뵌 적도 없고 궁금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리고 세 번째는 에센셜님. 아까 에센셜 자켓 할 때 에센셜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그때 제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 뭔가 아이템과 닉이 찰떡궁합. 그래서 에센셜님도 제 인스타로 DM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나가셨나? 보노님도 반응 없으시고 에센셜님도 반응 없으신데 만약에 나가셔서 만약에 DM이 안 와서 이 상품이 남게 된다면 다음 라이브로 2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2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에 나가신다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스니커 팔라스
YT님. 왜, 팔라스님 왜 챙겨드렸냐면은, 아까 루이비통 저희 리뷰할 때, 루이비통 프리오더를 하셨대요, 팔라스님이. 그래가지고, 가격 정보, 쉽게 알 수 없는 가격 정보 및 소중한 정보들을 주셔서, 저랑 시청자분들이랑 약간 더 재밌게 가격에 놀라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분은 저한테 인스타 아이디 한 번 더 올릴게요. 인스타 홍보도 할 겸. 두 시간 지났네, 벌써. 아, 이렇게 후딱 지났네. 맞습니다. 저를 팔로우하시면 좋은 아이템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DM을 빨리 보내실 줄 알아야 돼요. 인기 있는 아이템은 거의 한 3초 컷이거든요. 3초 안에 DM 보내셔야지 약간 승산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출근 준비 잘 하시고 밤에 편히 주무시고 저는 야식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찌던사 마저 쪄야 돼서. 예, 모두들 풍채 유지 하시고요. 돈 많이 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